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주님이 보시려고 어딜 내려갔다 그랬어요?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근데 호도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주님은 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려간다. 어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늘 내려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펴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고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은 잠잠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이치를 볼 때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고 귀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점 더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바로 애굽에게 왜 애굽의 종살이를 허락하셨느냐? 그 애굽의 종살이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들어가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4대가 될 때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또 요셉을 그 이전에 먼저 보냅니다. 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이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죄성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냥 부르짖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종살이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냐 하면 요셉이 먼저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가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을 준비시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흉년을 통과하고 죄의 종살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요셉에게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고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는 단 하나의 구원의 통치권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에게 모든 그의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양식을 구하게 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지만 이것은 육체에 일어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살 때에만 흉년을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때에 있습니까? 바로 흉년의 때에 있어요. 그 흉년의 때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그들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말씀이 범람하는 것 같지만 정말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 말씀이 범람하고 있지만 정말 양식같이 풍성한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말씀의 기근의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안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찾지만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르짖는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부르짖음에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이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실 때에 때가 차면 무슨 때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가 차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들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학대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려와서 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찾고 찾느냐 하면 그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 땅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땅에 기근을 보냈을 때 양식이 없어 가래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참으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서 내려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즐거워하고 있는 자를 찾아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내려가서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어디로 내려간다래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려간다. 자, 여기서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바로 골짜기예요. 아골골짝 빈들입니다. 아골골짝은 무슨 골짜기예요?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죽은 심령들이 가득한 골짜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애통하는 심령은 왜 애통하는 심령이 되냐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정말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은 그 골짜기에서 영혼들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방 족속에게 끌려가서 다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슬퍼 우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교회는 많은데, 너무나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은데 천국을 소유한 영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에 에스겔과 같은 자를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주님이 숨겨놓았다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정말 이 세상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오직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숨겨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저들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중보 회개를 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은 이제 그 골짜기에 내려와서 푸른 초목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기를 원하시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그 호도동산에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교회에 주님의 심령들을 찾는 주님을 찾는 그런 교회 심령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아, 쟤네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나무를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푸른 나무, 정말 살 길이 없는 속에서도 푸른 나무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포도나무가 순이 난 것을 보고자 하시고 꽃이 핀 것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푸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을 가진 나무. 아멘? 잎이 피어진 나무. 왜? 그 안에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이 피어진 나무입니다. 순이 나와진 포도나무, 꽃이 피어진 석류나무. 이건 다 그들 심령 속에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도동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정말 내가 푸른 나무인가? 내 심령 속에 정말 이 생명의 순이 나고 있는가? 생명의 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자인가? 그런 자들을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처음에 2장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말씀을 아가서 2장 11절에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가 왔냐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갖고 왔다 이 말이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날은 유월절이었어요.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봄에 이루신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요. 유월절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너희에게 순이 있느냐, 꽃이 피었느냐, 풀은 정말 나무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유월절은 시작된 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봄에 싹은 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활성화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져 있는가, 심령밭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뭐 이러면서 그 어떤 향료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과목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나무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과실을 맺어요. 그런데 추수가 두 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절기를 보면 보리 추수가 일어나고 있고 밀 추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때가 일어나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바로 7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순이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의 주님이 이 완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추수를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나팔절에 그 불러들이시는 그리고 그들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추수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꽃이 피었는가를 먼저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 꽃이 피어있는가를 알려고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자, 여기서 말하곤 내 백성의 수레는 왕을 모시는 백성의 수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자 내려왔는데 그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인도해요? 바로 우리 심령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좌정하시는 수레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심령이라면 성령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그 심령 백성의 수레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에 이르게 하였구나. 다시 말하면 아, 왕으로 좌정하게 하였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뭐예요? 하루에 2천명, 4천명씩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이룬 것은
바로 오늘날에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였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백성의 수레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것이 마치 그 나팔절의 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 여기서 지금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임하신 백성의 수레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 여자들이 큰 무리예요. 그 큰 무리가 백성의 수레를 주님을 왕으로 모신 수레를 세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서식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시편 110편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벽 기슬 같은 지금은 어느 때요? 새벽이에요. 새벽. 동이 뜨는 때 무슨 동이 뜨는 때 주님이 오실 징조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는 때 아모스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로 관영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제 빛이 여명이 조금씩 조금씩 뭔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때 이것이 새벽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어떤 자들이 나오냐 하면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백성의 수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그 푸른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어떤 일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가에 심겨졌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푸른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도록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도 그 생명감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주님이 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의 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의 피만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그 열매만이 나타나는 성류를 맺기 위한 꽃을 피워서 그 생명의 꽃의 향기가 우리에게서부터 풍겨나도록 주님이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가 지금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새벽이니까. 해가 환히 떴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눈이 조금 떠진 자 이런 자들은 푸른 나무에서 아직 결실은 맺혀지지 않지만 열매의 잎사귀는 내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의 순은 내고 있고 성류 열매의 그 꽃은 열매를 맺혀서 뭔가 생명을 가진 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 시절을 쫓아 12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앞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림을 받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는 백성의 수레가 되어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의 왕으로 모시는 좌정시키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심령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자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이 열두 가시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은 마른 뼈다귀 같이 정말 영혼들이 다 피폐되어지고 죽어지고 있고 갈급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런 마른 뼈다귀에게 에스겔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대언의 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해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갈급하여서 방황하고 찾는 영혼을 다 불러서 주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중보자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중보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는 심령들, 정말 칠과 같은 어둠이 영적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들고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핍박을 받아도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땅에 빛을 바라고 예수님의 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말씀이 없는데요. 있는 만큼 전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길로 나가서 전도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과 기도에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면 그냥 말씀과 기도로 그냥 골방에 계셔야 하는 것이고 나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에 기름 부음의 기도를 못하겠으면 성령님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또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아직도 육적인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연약한 믿음이라면 주님 내가 육적인 이러한 소욕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찌들려 있다면 그 염려 걱정에서 해방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각 심령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행하게 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이냐. 내 안에 그 예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각각에게 주어진 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백성의 수레가 되시기를 새벽 이슬에 나오는 청년과 같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신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